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경쾌하게 풀어낸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문화현장 천수연 기자입니다. 위대한 왕 샤다이가 세운 말쿠트 샤마임 왕국. 여주인공 에클레시아는 왕에게로 떠난 아도나이 왕자를 기다립니다. 왕자가 보낸 파라클레토스만이 그녀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아도나이가 돌아올까? 기다림에 지친 에클레시아는 다시 한번 힘을 내 파라클레토스와 함께 왕자의 사랑을 일곱 도시에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유쾌한 노래와 웃음의 러브스토리로 찾아왔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만든 창작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예수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연애 편지예요.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보낸 연애 편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의 그런 어떤 일종의 순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일종의 로드 뮤지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아트리의 열 번째 창작 뮤지컬입니다. 2006년 문화선교를 내세우며 루카스를 시작으로 버스,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연극의 등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주제로 한 수준 있는 작품을 해마다 무대에 올렸습니다. 아트리 측은 이번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그간 제작했던 뮤지컬을 연중 공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극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룬 뮤지컬만 공연하는 미국의 사이트 앤드 사운드 극장 같은 기독교 전용 극장이 이제 국내에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요. 뭐 계속 좀 공연해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이 벌써 꽤 몇 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다음 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연되는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수익금은 기독교 전용 극장 설립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